요즘 선거철이 되면서 아젠다라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젠다는 원래 회의에서 다룰 안건이나 의제들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선거에서는 국가나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될 현안, 과제들이 아젠다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것들이 아젠다가 될 수 있을까요? 제주 지역 지방선거 10대 아젠다를 정리해봤습니다. 제주 MBC와 제주신보, 제주CBS는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지난해 12월 공동선거보도 협약을 맺었습니다. 올바른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동 여론조사와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고 선거보도 자문단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 12명의 선거보도 자문단이 구성됐습니다. 자문위원과 기자들은 여러 차례 의견 수렴과 토론을 거쳐 지방선거 10대 아젠다를 선정했습니다. 확정된 아젠다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 확대와 행정체제 개편,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환경 수용력 고려한 개발 정책, 도민 중심 질적 성장으로의 정책 전환, 제주 100년 미래 산업 발굴과 제주 제2공항 카지노 영리병원 등 갈등 현안 해법, 주거 교통 생활환경 안전 등 도민 삶의 질 향상, 함께 사는 제주 공동체 실현, 제주형 복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여성 청년 정책 등입니다.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정책적인 안들, 또 생활과 문제에 관련된 부분들을 하나의 아젠다로 올려서 우리가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들, 그런 측면에서의 정치의 변화, 생활 정치라 할까요? 생활 정치로의 변화. 제주 MBC는 오늘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6.13 지방선거 10대 아젠다에 대한 도지사 후보들의 입장과 해법을 비교 분석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제주 제2공항과 영리병원, 카지노 등 갈등 현안 해법을 김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란 속에 입지 선정 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이 동시에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 원희룡 문대림 예비 후보는 입지 제조사 결과 발표 뒤 결정. 고은영은 전면 백지화. 장성철은 일단 중단 뒤 논의. 김방훈 예비 후보는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자본들이 앞다퉈 갈수록 대형화를 꾀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고은영과 장성철, 문대림 예비 후보는 반대 입장을 밝혔고 고 후보는 이익의 80% 세금 징수, 장 후보는 공기업 직접 운영을 대안으로, 문 후보는 과당 경쟁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원희룡과 김방훈 예비 후보는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투명한 관리 감독과 세수 확충을 전제했습니다. 허가 여부를 결정짓기 위해 공론조사가 진행 중인 국내 첫 영리병원. 문대림과 장성철 예비 후보는 공공의료가 약화된다는 이유로, 고은영 예비 후보는 의료 상품화라며 반대했습니다. 원희룡과 김방훈 예비 후보는 공론조사와 도민 여론 반영이 필요하다며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